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입니다. 미자립 교회 가운데 특색 있는 교회들을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산 세관교회가 교구별로 교회를 선정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세관교회. 거룩한 교회,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란 표 아래 네 곳의 교회를 네트워킹에 지원하는 복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자립 교회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세관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각 교구에서 섬길 교회를 선정해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세관교회는 다섯 교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가족 교구를 제외한 네 교구에서는 각각 특색 있는 교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교회들의 재정과 인적 지원은 물론 목회사역, 영적 지도자 훈련 등 교회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관교회 황혜국 목사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이 아닌 인적, 물적 지원과 함께 교구 식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교회에 방문해 섬기고 있다며 목회를 돕기 위해 다양한 훈련과 모임을 통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합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한 교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를 격려해주면서 맞춤식의 목회 컨설팅을 해주고 이렇게 함께 간다면 지금의 빌립빈 부익부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1교구가 지원하는 필리핀 분토드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교회 개척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서부터 교회 건축과 헌당식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 주민들을 위한 우물 만들기 사업, 구제품 박스 보내기, 장학금, 선교비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분토드교회 헌당식을 마치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그들에게 산속에서 지내는 그들에게 악기 보급과 문화재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강문화센터도 건립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군인교회인 25사단 파평산대대 승리교회는 2교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훈련과 병영 생활을 응원하고 1대1 신앙 상담과 훈련 등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승리교회 이금순 목사는 세관교회의 물심양면 지원과 영적 훈련을 통해 사명을 재확인하고 성경적인 삶과 사명의 목적을 다시 재정립하는 등 영적인 힘을 얻었다며 군 장병들과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로운 군 장병들이 지역교회와 연결됨으로 인하여 우리도 관심을 갖는다는 그러한 것과 함께 또 선교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교구가 섬기고 있는 파주소망교회. 세관교회와 멘토 멘티 관계를 유지하며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전도대를 파송해 부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관교회는 매주 전도대를 파송할 예정입니다. 파주소망교회 조기호 목사는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세관교회의 도움으로 회복과 부흥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산세관교회는 우리 파주소망교회와 이 멘토와 멘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저도 꿈이 있다면 이 세관교회처럼 빨리 성장을 시켜서 또 나누어주는 교회로 성장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하늘사다리 교회는 4교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다른 지원교회와 마찬가지로 구역 헌금 전액을 모아 전달하고 있으며 올 가을부터는 문화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은 사실 돕는다고 하지만 저는 협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하늘사다리 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혜국 목사는 한국교회는 모두 다 똑같은 패턴으로 성장하려 한다며 다양한 패턴의 목회 유형으로 목회 생태계가 복구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작은 교회도 나름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성장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역할과 소명에 따라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 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 합니다. 특색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 세광교회. 한 교회의 섬김과 헌신이 자립을 꿈꾸는 교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